아, 질문 있습니다. 제가 라켓을 무거운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이게 식수유 라켓인데 이걸 쓰니까 수비랑 네트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가벼우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준장에서 또 보통 제가 앞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량 라켓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반대야. 네. 아, 그러세요? 왜냐면 너의 성향이 앞사각형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무거운 라켓을 좀 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제가 그 후회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라켓으로 한번 스매시를 계속 때려볼게요. 때려봐. 테스트 해볼게요.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어때? 어, 좋아요. 식수유 같지 않지? 예. 네. 날리는 느낌 들어? 아니요. 어, 좋은데? 괜찮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때리기에 좋지. 아니, 그러니까 때려도 그 제가 지금 욕먹는 게 동기 같아. 한 번 때리고 준비도 안 되고. 어, 이건 그건 다 가능하지, 리커버리가. 근데 이건 때리고 나서도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건. 어, 진짜로. 그 이거 쓴 사람들이 대부분 네. 하는 게 그 가벼워서 가벼운 거 장점 있잖아. 빨리 네. 전환이나 빨리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매싱이 네. 잘 맞는다. 그런 후기가 되게 많아. 아. 요것도 한번 써봐, 이거. 네, 한번. 오! 야, 어, 확실히 뭐야? 남성용 엄청 묵직하지. 아, 이건 또, 이것도. 오, 다르네. 오! 아,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해서 공 잘 안 네.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네. 확실히 그게 더 공격형이야. 아, 네. 이것보다는 훨씬 묵직하네. 오, 백다리도 잘 들어가. 오! 오. 받아볼게. 예. 네. 오! 아, 잘 안 들어간. 오! 해봐, 이제 안 뚫린다, 이제. 자, 마셨다가. 어, 확실히, 체력 소모 좀 있거든요, 아까보다. 살짝 좀. 이게 더 무거워. 뭘 들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 근데 이게 공격하는데. 대신에, 한 방은 딱. 야, 있네. 타고 가면 진짜 좋지. 예. 네. 한번 때려봐, 때려봐. 내가 받아볼게. 진짜, 형은 진짜 장난치지 마. 받아볼게. 진짜로? 아, 알았어. 아, 스매싱이 세진 것 같은데? 오. 아, 퍼진다, 씨. 와, 씨. 오. 형, 이번에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뭐? 그, 때리고 나서 드라이브 걸어주고. 제가 티 치고 들어갈 테니까. 알았어. 한번 받아. 알았어. 네. 이걸 원한 거야? 네. 어, 알았어. 이걸 못 해요, 제가. 아, 들어오면서? 네. 아, 이게. 이게 준비를 안 하네. 준비 안 해요? 아, 그래요? 자, 봐봐. 네. 스매싱 치고 드라이브를 치잖아. 네네. 이 드라이브에 너가 목적을 갖고 쳐야 돼. 네. 끝낼 거다. 아니면은 끝내기 힘들 거면은 치고서 다음 준비를 하는 형태로 가야 돼. 네. 근데 너는 지금 끝낼 거다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게 오는데 다음 준비도 안 돼.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야. 누가 보면 거의 끝낼 공인데. 자, 올려 봐. 올리고 드라이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형이. 네. 봐봐. 내가 스매싱 쳤어. 이건 내가 끝낼 거라고 때린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만약에 스매싱 치고서 이렇게 내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안 끝날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다음 걸로 가는 거야. 네? 네? 어떻게? 다음 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가야 돼. 때렸어? 네. 때렸어? 이런 식으로 다음 걸 계속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 곡을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하냐면 치고 나서 이렇게 스윙. 아. 공은 약하게 가는데 준비를 안 하고. 형 스윙 궤도 차이는 아니에요? 스윙 궤도 차이도 있지. 끝낼 거면 땅 때리고 이게 끝내는 공. 이게 끝내려고 때리는 거. 그러면 형처럼 아까 안정적으로 치려면 어떻게 스윙 계속 해야 돼요? 잡아주고 다시 준비를 해야지. 아, 그러니까 백스윙 많이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했잖아. 아. 네가 이걸 조절을 하는 거야. 대신에 이건 나와야지,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야지, 네. 나와야지. 이런 공. 이렇게? 그렇지, 이런 공은 네. 때려서 끝내기 힘든 공이잖아. 네. 이 공은 무조건 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공이야. 그럼 이거는 커트라는 게 더 좋겠네요? 커트하면 다시 올라가잖아. 다시 준비하고. 그럼 다시 스매싱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치고 들어가려면 치고 그냥? 치고서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나 서 있는다. 그렇지. 근데 네가 드라이브 타면 이기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기면. 이기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방금 그거는, 방금 그렇게 날아가는 거는 네. 동욱이가 끝낼 수 있어. 동욱이가. 진짜 오늘 개꿀팁이다.